머니투데이의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네요. 손님들도 착각, 매출 뚝, 대박 술집 옆 똑같은 인테리어 황당이라는 기사입니다. 가게 구조나 인테리어가 너무 흡사했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정말 똑같네요. 피해 업주 가게가 있고 옆 가게가 똑같은 형태로 착각할 만큼 똑같은 가게를 열었네요.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친하게 지내던 이후 상인이 자기 가게의 인테리어를 똑같이 베껴 인근의 개업에 황당하다는 한 자영업자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제보자 A씨는 9년간 모은 돈으로 작년 7월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렸습니다. 개업 이후 주변 상권에 소문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소리죠. 얼마 뒤 공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외관만 보면 A씨 가게와 같은 술집으로 보일 정도로 흡사한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던 거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A씨는 B씨도 해병대에서 제가 형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을 계속 보는데 가게 구조나 인테리어 하는 것이 제 가게와 너무 흡사했다고 황당해했습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이번 매장부터 기존 스타일과 다른 방식의 인테리어를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기존 스타일과 다른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고 A씨 가게가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다른 프랜차이즈 술집 형태를 따라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반장 측에 가게 외관을 보고 손님들이 착각해 옆 술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단골들이 와서 옆에 2호점을 냈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여파 때문인지 매출도 전보다 25%나 떨어져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아 참 이렇게 양심이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양심은 기본 양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의 코멘트로는 정치나 기업이나 조그마한 장사를 하든지 간에 상도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장사가 잘 되는 집 옆에다 그 집과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두고 동종업을 개업해서 마치 소비자들에게 옆집인 양 눈속임을 하는 행위는 상도의상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는 없지만 인간의 양심상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피해 가게에는 앉은 자리에서 옆집으로 손님을 빼앗기고 25%나 매출이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우리 사회의 이건 비윤리적인 짓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나의 경우도 내가 이제 서울 강남에 살다가 거기에 집을 임대를 놓고 이제 완도로 귀촌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Y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카듐을 안동댐으로 상류 하류로 흘려보내가지고 안동 저 국민 저기 시민들은 그게 폭우만 쏟아지면은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니까 그냥 물고기들이 전부 배를 허옇게 뜨고 그냥 죽으니까 그 물을 안동 시민들한테 먹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딴 데서 끌어다 먹이는데 이걸 모르는 구미나 대구나 부산 시민들은 그걸 50년이 넘도록 그 기준치 30 인체 치명적인 그 기준치 30배가 넘은 카듐이 들어있는 그 중급성 오염물을 마셨다는 거죠. 근데 Y 기업은 자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정화 처리하는데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그걸 방류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50년이 넘도록. 그러면 그 인간의 치명적인 그런 중급속 카듐 30배의 넘는 그런 오염수를 먹은 그 구미나 대구나 부산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번 돈을 또 그 연예인들 뭐 성상남이나 받고 악을 자행하는 이 Y 기업이 우리 집 대문이나 독국물을 마친 이 갖고 장난치는 이 기업은 독국물로 또 장난을 쳐요. 우리 집 대문이는 내 자동차에다가 이런 자기 이런 비리가 드러나니까 내 블로그 유튜브 다 글자를 조작하고 못 올리게 방해를 치고
저기 우리 내 대문과 우리 자동차 내 자동차 손잡이에다는 독을 묻히고 담아냈다는 긴 갖다가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우리 저기 저 나무나 이런 데다도 독을 뿌려서 나무가 과실수가 그냥 며칠 전에 다 타버렸더라고요. 독을 던져서. 그리고 몇 달 저기 그 작년부터 그 우리 집 밑에다가 이 그 나라 땅인데 거기에 우리 집 밑에가 그냥 놀고 있는 공터에다가 Y 기업이 거기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박스를 갖다 놓고는 거기서 우리 막 전자 탐지기 하고 우리 내 자동차 급발진을 시키고 도청을 하고 도감청을 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그걸 자꾸 인터넷에 내가 올리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니까 그 컨테이너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우리 집 그 큰 돌이 있었어요. 큰 축대 사이사이에다 우리 집으로 향하는 데다가 스텐으로 된 파이프를 갖다 꽂아놓고 거기다 독가스를 넣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제 폐암이 걸렸을 때 기도를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이제 그 폐암을 자극하기 위해서 연기를 피워올리고 독가스 연기를 피워올리고 거기다 가스를 갖다 주입시키고 이래가지고 온 식구가 기침을 하고 가슴에 통증이 오고 온 식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저 밑에서부터 독가스를 올린다고 그렇게 응답하셔서 밑에 갔더니 독가스를 우리 집으로 보내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참 그 독가스를 갖다가 풍기던 그 사람이 하수인이 Y기업 하수인이 갔다가 죽었어요. 작년 올 겨울에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큰 돌들 사이에다 우리 집으로 보내는 스텐 파이프가 있던 것이 전부 이게 벽돌 브로커 벽돌로 이렇게 싹 갔다가 그걸 흔적도 없이 증거인멸을 했더라고요. 거기가 큰 돌들이 축대가 쌓여있는 돌 사이로 구멍 사이로 우리 집에 보내는 가스관을 숨기게 해서 거기를 전부 시멘트로 바르고 발라놨어요. 거기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축대에서 물이 나와서 밑으로 흐르고 그런 건데 그 축대 위에다가 이 다시 벽돌로 싹 발라서 그걸 우리 집으로 향하는 그 파이프 그거 증거를 인멸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지만은 참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우리 사이에 많을수록 세상은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치나 기업이나 조그만 장사를 하더라도 상도덕을 지켜야지. 이렇게 옆집하고 똑같은 장사 잘 되는 옆집의 인테리어를 카피해서 똑같은 업종을 한다면 이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자기 비리가 드러난다고 갔다가 그 사람 집 축대에다가 밑에다가 바위돌 사이에다가 스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독을 갖다 보내고 첨단 기계를 설치해서 장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갖다 도청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라이트를 꺼버리고 캄캄하면 라이트를 꺼버리고 또 이게 급발진을 시켜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이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지 못하도록 온 이게 추방당하는 그런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악을 행하고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한 사람들은 이 사이에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에 손님들도 착각 매출 뚝 대박 술집 옆에 똑같은 인테리어 황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